남북권신공항추진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 선정을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노동청과 함께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규 시즌 우승팀 삼성이 올해는 2000년대 이후 최악의 시즌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반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구미시가 어떻게 탄소산업 도시로 도약할지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독일 기업 유치 전망을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공항 입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를 대표하는 남북권 신공항 추진위원회가 정치 외풍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입지 선정을 하라며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부산시의 상생 방안도 여론 호도행위라며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6월 중에 신공항 입지를 반드시 발표하라.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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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을 등에 업은 부산시의 도를 넘은 정치 공세에 자칫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 논리에 휘둘려 지난 정부의 백지화 전술을 밟거나 연기 혹은 어정쩡한 발표를 한다면 더 큰 지역 갈등과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그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분하게 유치 활동을 해오던 영남권 4개 시도 대표들은 작심한 듯 부산시와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부산시장이 제안한 신공항 국비예산 12조 원 가운데 6조 원가량을 가덕도 공항 건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대구 K2 기지 이전과 대구경북 공항 건설 등에 투입하자는 상생 방안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지 결정 및 발표 시까지 가덕도 유치를 전제로 한 일체 상생 방안 제시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논리와 지역 갈등 우려로 신공항이 무산된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 발표는 빠르면 23일이나 24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노력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1살과 20살 남매는 졸지에 고아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장례비 등 740만 원을 지원받았고 구청에서 석 달 동안 긴급 생계비 70만 원을 받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비가 좀 있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일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완전히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고용노동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런 범죄 피해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취업을 통해서 개인이 그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이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별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해 원하면 직업훈련을 받게 한 뒤 취업 알선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최근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인 한 40대 여성은 이런 과정을 거쳐 취업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틀리니까 거기에 맞는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 필요한 직업훈련까지는 다 포함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심리 상담이나 생계비 지원 등 지금까지 3천 건이 넘는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경주의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시설물을 이용한 불법 판매가 수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동궁과 월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곳에서 상설 매대까지 놓고 버젓이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하고 대기를 담는 여기서 하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제작했는 거예요. 동부사적지 첨성대 입구에도 같은 모양의 시설물이 허가 없이 설치된 채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무허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어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유명 관광지에 영세한 노점상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특정 업체가 상설 판매대까지 설치해놓고 배짱 영업을 하자 경주시의 봐주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가판대를 치우지 않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주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고 다른 업체와 가판대를 함께 쓰고 있다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불법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유물인 주령구 홍보 효과가 있어 단속이 어려웠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판매대로 갈 수도 있지만 어디 보면 또 그 이제 그 주령구 자체는 뭐 그 또 우리 시에 옛날에 이제 또 그 뭐 신라시대 다 옛날에 있었던 거라 가지고 전통적인 거라서 또 저희도 약간 애매한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적지 코앞에서 무허가 시설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주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도 이천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을 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의 즉각 철회와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유승민 의원 복당 결정 이후 친박계 강경파는 권성동 사무총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함에 따라 친박계도 갈등 봉합에 협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박계가 또 당무에 개입할 경우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도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혀 유 의원 복당을 둘러싼 갈등도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전자정보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차세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탄소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미가 탄소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탄소산업 강국인 독일 현지 취재를 통해 기획뉴스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구미시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독일 기업 유치 전망을 알아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독일 구미 사무소. 구미의 날 행사와 함께 독일 기업들을 위한 구미 국가 5산업단지 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조성 중인 탄소성형 클러스터 현황을 설명하고 독일 기업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값싼 임대료와 우수한 노동 인력. 높은 기술력이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쉽다는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탄소 섬유를 통한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자동차 전장 부품 등등에서 양 도시 또 양 국가 간에 많이 협조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세계 108개 다국적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몰려있는 세계 최대 탄소 섬유 클러스터 CFK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구미의 탄소 산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hat is very important also for our companies. It's important for your companies. But I think that there are some complementary skills that can help to develop a carbon technology business together. And I'm very excited.
The future is mainly in electronic software and in this way, and there we see strong partners in South Korea, especially of course in Gumi with Samsung and LG. 구미시는 지난해 독일 탄소섬유 클러스터에 정식 가입을 하고 독일의 구미 사무소를 연대 이어 올해 가을에는 독일 자치단체와 기업들을 위한 독일 사무소가 구미에 문을 여는 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한독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독일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에 마련된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독일 기업 유치와 지역 기업의 독일 진출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5연패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름에 강한 팀인 만큼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석원 기자가 전망해봅니다. 29승 37패로 7위. 1위와는 18경기 반 차이로 멀기만 하고 꼴찌 하나와는 고작 두 게임 반 차로 턱 밑까지 쫓긴 상황. 지난해까지 정규리그 5연패를 달성했던 팀의 성적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성적이 바로 현재 삼성이 처한 현실입니다. 팀의 중심 타선이던 박성민과 나바로, 채태인까지 떠나고 외국인 선수들이 모두 성적 부진으로 2군에 머문 현실을 보면 당연할지도 모를 성적표. 그나마 대체 자원으로 올라온 선수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더 심한 상황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잠깐의 인심 선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심 선발이기 전에 선수가 돌아온 게 용병 선수 들어오기 전에 제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되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김기태의 호투와 모처럼 터진 타선의 힘으로 홈에서 이어지던 연패를 끊어낸 것이 그나마 위안. 믿었던 주축 투수들의 부진과 부상 선수들의 빈자리가 부담으로 자리한 가운데 포지션 공백이 곳곳에 생기며 선수단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별로 부담스러운 건 없고 아무래도 좀 외야가 편하기는 하지만 팀 사정이 허스트를 봐야 된다고 하면은 봐야 되는 게 제 몫인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삼성 라이온즈가 제1기획의 우산 아래로 들어간 뒤 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구단의 움직임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자욱과 조동찬의 복귀가 빠르면 이번 주로 예정된 만큼 삼성이 최근의 나쁜 흐름을 주말 KT 3연전을 기점으로 끊을 수 있으리란 기대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지독한 새집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삼성이 여름에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국민의당 대구시당은 경북대 총장 공석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정부는 절차적 위법과 직무태만을 자행하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용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북대가 겪고 있는 총장 공백에 따른 고통과 불이익은 교육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국립대 총장 임용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모 씨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두세 차례 들렸기 때문입니다. 겨우 휴게소에 차를 세워 살펴봤더니 라쳇이라는 쇠파이프 같은 자동차 정비 도구가 차량 밑에 박혀 뒷좌석 바닥까지 뚫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앞쪽에 타이어나 엔진이나 휘발유통이나 그쪽으로 걸렸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서 죽었을 거예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차량 파손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책임지는 곳은 없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원인이 생겼으면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드리는데 낙하물에 관련된 거는 저희들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은 연간 30만 건. 차량 파손은 물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최근 5년 동안 23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8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낙하물 때문에 사고나 피해가 발생해도 원인을 제공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피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관리 주체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승소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도로공사와 민간 사업자들은 낙하물 수거와 적재불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운전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가 울산시, 강원도와 공동으로 만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국토정책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내일 결정 고시됩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울산, 강원, 경북의 해안선에 있는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오는 2020년까지 24조 1891억 원이 투자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계속된 고온 현상으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우화 시기가 빨라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8월까지 항공과 지상방제 횟수를 늘리고 소나무 이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 산림 가운데 소나무류는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16개 시군에 재선충병이 발생해 150만 그루의 소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안동축제관광재단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6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축제 포스터는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개최 20주년을 맞아 주제로 선정된 20살 총각탈 각시를 만나다를 반영해서 총각과 각시의 사랑을 4개 국어로 제작해 배포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선정한 2016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울진 망양정해수욕장이 포함됐습니다. 동해 망상, 부산 송정해수욕장과 함께 20선에 들어간 울진 망양정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높으며 산림이 있어 산책하기 좋을 뿐 아니라 불영 계곡과도 가깝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 동명휴게소 근처에서 24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2살 이모 씨가 숨지고 트럭에 실려있던 모래가 반대편으로 쏟아져 양방향 1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